오늘은 명절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곤약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길어서 밑작업하는 부분과 완성하는 부분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금치도 삶아서 무칠 거예요. 당근은 가늘고 길게 썰어야 음식이 깔끔해요. 당근은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서 기름에 볶지 않고 렌지에다가 찡할 거예요. 이렇게 얇게 썰면은 5분 정도면 됩니다. 얇게 펴서 랩을 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5분 정도 돌려주세요. 굵게 썰시면은 시간을 조절하세요. 렌지에다가 데피는 시간을.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한 20분 정도 담궈주세요. 소금을 나중에 간장하고 간을 할 거니까 살짝만 넣어주세요. 소금 밑간으로. 오늘의 꿀팁은 곤약입니다. 칼로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곤약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 없이 볶아줘도 돼요. 한번 물에 헹궈준 다음에 기름 없이 볶습니다. 간장은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사지 2g, 설탕은 1스푼,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좀 볶아서 해야지 맛이 균등하게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잡채는 맛을 빨리 흡수를 하는데 곤약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을 해도 이게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볶아서 사용합니다. 각각 소금을 한 꼬집씩 넣으신 다음에 설탕도 한 꼬집씩 넣어주세요. 이 설탕은 계란의 비린내를 없애줘요. 일본에서는 꼭 이거를 계란 요리할 때는 들어가거든요. 계란 묻힐 때. 그러니까 살짝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긴 부분을 끊어주세요. 노른자도.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약한 불 조금만 조절해 가시면서 약한 불로 서두르지 마시고 이거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노른자는 좀 수월해요. 이게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흰자가 조금 부드러워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든든하셔서 너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썰으세요. 가래스를 살짝 넣어가지고 그대로 모퉁이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른자. 노른자도 3등분 하시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썰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나물종이를 묻혀볼게요. 시금치는 꼭 떼서 물기를 꼭 떼신 다음에 아시죠? 묻히시는 거. 소금을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설탕은 한 꼬집 정도 조금 넣으시고 시금치나물 묻히듯이 묻히시면 돼요. 그 대신 조금 더 싱겁게 묻히셔야 돼요.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 조금 더 넣을게요. 너무 싱거워도 이렇게 해서 고명을 먼저 전부 만든 다음에 나중에 버무리는 것만 하시면은
자체가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도 저기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콩나물을 무쳐볼게요. 콩나물도 마찬가지로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밑간이 될 정도만 해주세요. 콩나물도 참기름도 살짝만, 콩나물에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맛이 없어요.